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식단 조절해서 막 특이한 음식들 드시는 거 많이 보셨죠? 네. 닭가슴살, 고구마 네. 이런 거 드세요.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어떤 분에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. 어떤 분에게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되나요?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분에게 그러면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드세요.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는 식전에 먹어야 되나요? 식후에 먹어야 되나요? 그런 얘기 한 분 있대요. 아니죠. 밥 대신 드셔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잘 먹기라는 거 어떤 특별한 좋은 엄청난 불로초 같은 음식을 찾아서 챙겨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. 네. 사실 한국에서 한식을 드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세요. 네. 우리 한식은요.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균형이 잡힌 모범적인 음식이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. 한식이 가장 최고의 좋은 음식입니다. 그래서 외국에서 시집 장가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식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보통은 살이 많이 빠져요. 날씬해지고 뭐 혈압도 낮아지고 당도 좋아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한식을 지금처럼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. 단, 다른 것들, 요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이에요. 우리 한식들은 아시다시피 주 식단이 밥입니다. 네. 탄수화물이에요. 그리고 빵, 네. 떡, 네. 면 종류들 여러 가지 전부 다 죄다 탄수화물인데 네. 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시에는 당뇨 있으신 분들 악화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. 그리고 살이 많이 찌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 아 나는 그럼 밥을 줄이고 떡을 한번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떡은 뭐죠? 떡은 밥을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반대로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살이 너무 안 쪄서 너무 말라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세요. 그런 분들에게 의사가 제일 먼저 적극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떡이에요. 그래서 떡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추석 때 드시는 음식 중에서 뭐가 가장 칼로리가 높을까요? 뭐가 제일 살을 많이 찌게 할까요? 1번 송편이에요. 네, 맞아요. 송편은 떡입니다. 그래서 과도한 쓸데없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밥량을 줄여라.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 분들 계세요. 제가 비만 환자를 종종 보는데요. 그 비만 하신 분들이 저는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는데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죠? 밥하고 김치만 드시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. 다른 거 안 먹고 그것만 드셔보세요. 그럼 밥을 도대체 얼마나 드시겠어요? 사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먹죠. 거기 막 뭐 저기 고추장 풀어가지고 나물 해서 막 먹습니다. 아우 나는 야채하고 밥만 먹었어.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드시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.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살이 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예, 절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줄이면 될까요? 만약에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. 밥량을 하루에 그 백반으로 나오는 공깃밥 있죠? 그 공깃밥 한 그릇 반 정도 하루에 한 그릇에서 한 그릇 반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. 네, 그 정도로 그거보다 더 적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.